안녕하십니까. 리얼코리아 TV 이슬기 우상입니다. 지난달 29일은 경술국치 103주년이었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일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곳곳에는 일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네거티브 문화재인데요. 이 네거티브 문화재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면서 치욕스러운 역사물이라도 교훈의 장으로 보존하자는 의견과 자랑스럽지 않은 문화재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대립이 과열화되고 있습니다. 손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보존 입장과 철거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네거티브 문화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사용했던 관사로 문화재청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3억 원을 들여 보존을 성공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관사를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물이라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어 관사의 문화재 지정을 포기했습니다. 철거와 보존, 이도 저도 되지 못한 채 관사는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보존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여기하고 상황이 가장 맞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는 네. 의미가 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궁 한편에 위치한 방공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건설된 이 방공호는 유물창고로 보관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경희궁 옆에 위치하여 보기 흉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4년 서울역이 신축되면서 폐쇄된 옛 서울역 건물 역시 네거티브 문화재입니다. 이곳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 284호로 지정된 철도 분야의 유일한 국가 지정 문화재로 2011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 서울 284로 개관했습니다. 구서울 역사는 111년 동안 영육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선의 식량을 일본으로 보내는 등 일제 수탈의 발판이 되어 우리 민족에게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가둬 모진 고문과 박해를 일삼았던 서대문 형무소도 대표적인 네거티브 문화재입니다. 1907년 건립된 서대문 형무소가 역사 전시관으로 재탄생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고요. 옥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건물들을 보면서 옥중 생활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그런 선입견하고 다른 느낌을 가지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다만 이거를 잘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로서 현재 지정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꼭 서대문 형무소처럼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색과 맞물려서 활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나치즘이 성행했던 독일은 유태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혁명의 현장, 제2차 세계대전의 전적지를 없애지 않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폭투하 현장에 있었던 원폭돔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라도 그 역사의 현장이 사라진다면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리얼코리아 뉴스 손희정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국에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라도 그 역사를 잊는다면 후대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수탈의 현장을 담고 있는 네거티브 문화재.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 일부라도 관심 아래에서 그 가치를 판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위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